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잭토마진입니다. 자, 오늘은 밀양의 3대 오지라고 일컫는 마들이 마을에 왔습니다. 자, 이곳은요, 그 백마산 자락에 위치한 백마산 자락이 한 750, 780 고지 정도 되니까 이곳 백마산 자락 바로 산 등성에 있는 약한550 고지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 바들 자 밀양 바들이 마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는 도중에도 보면 굉장히 산 등성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야 정말 높은 지대에 있더라고 이 마을이. 자, 여기 이 꽃은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주 그 상당히 고지대라 그런지 아직 꽃이 피가 있네, 여기는. 아, 꽃 향기 정말 좋네, 여기는. 야, 이런 깊은 산속에 이렇게 그 한옥 같은 이런 집이 있다는 게. 저기 보이는 저산 정상이 백마산인데, 뭐 해발 한780 고지 정도 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그 하늘 아래 첫 동네, 이거 그 바들이 마을. 워낙 이게 또 고랭지대라서 그런지 여기는 사과를 많이 또 하네요. 지금 여기 이런 곳이 다 사과밭입니다, 여기가. 고랭지 사과라고. 밀양의 3대 또 오지 중에 또 이곳 한 곳인 바들이 마을. 야, 생각보다 상당히 그 지대가 많이 높고요. 아, 공기가 확실히 다른 지역하고 좀 남다르네, 여기가. 아직도 이곳은 날씨가 여기는 다른 지역 다른지 다른 곳에는 다 장미 졌는데 여기는 아직도 장미꽃이 한창이네, 여기는. 송이가 참 이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사과 농사 참 많이 짓네요. 다 사과밭인데 엄청나게 많이 짓네. 고랭지라 그런가 봐요, 여기는. 이 마을도 돌담이 굉장히 또 멋스럽네요, 여기 또. 다른 지역처럼 돌담도 이렇게 예쁘게 쌓아놓고 돌담 마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돌담이 참 이쁩니다, 이게.
여기 지금도 아주 오래된 옛날 집이네. 흙집이고요. 자, 이곳 그 백마산 자락 아래 그 하늘 아래 첫 동네, 자, 바들이 마을. 자, 이곳은 또 빈집입니다, 이게. 사람이 그 키근 하지 않는데,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그 대들 보는 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지도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그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살지는 않지만 진짜 간호수 형식으로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이 이렇게 도심과 산골을 오가며 지내시는 가 봅니다. 여기도 집이 정말 오래됐죠. 여기는 산골이라고 이 천장을 나무랑 흙이랑 이렇게 얼키설키 이렇게 집을 지어놨네. 천장 보니까 저 석가 한번 보십시오. 완전 그래도 옛날에 지은 집처럼 튼튼하게 잘 지었네. 석가리가 야무게 되어 있고 살아있네. 그래도 이런 집도 아직도야 상당히 세월은 오래됐는데, 또 참 저런 쇠다리, 쇠다리는 굉장히 오래된 옛날, 진짜 옛날 쇠다리 오랜만에 보네. 다 요즘 다 고무다라인데 쇠다라이도 보고 참. 이것이 옛날에 그 광입니다. 광. 그 여기다가 그 전논에서 농사를 지어오면은 쌀을 갖다 이렇게 이게 갖다 붓고 붓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가득 쌓는 그런 광입니다. 광. 아, 여기는 벌을 많이 키우는가. 이런 그 벌통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뒷견인데 여기서 아궁이 군부를 떼구나. 이곳 마을이 참 시원하네요. 지대 높아 그런지 상당히 시원하네. 아주 오래된 저 은행나무도 마을에 탁하니 버티고 있고,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 바들이 마을이네. 아, 근데 여기도 옛날 집인데,
사람이 귀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빈집 같기도 하고. 여기도 집은 상당히 오래됐네요. 자, 이곳 하늘 아래 첫 동네 백마산 자락 그 바들이 마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아, 생각보다 이 마을이 산속에 깊은 산속에 있어서 그런지 사실 마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굉장히 산으로 둘러싸이네. 아예 그냥 사주 카페, 이 산속에 사주 카페 아메리카노 대치커피 카페가 있는 거, 카페도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문이 열려 있는데. 아마도 영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는 돌담이 굉장히 또 이쁘게 또 쌓여져 있네. 돌담 마을 같아요, 여기는. 그죠? 여기는 아무래도 여기는 밀양시에서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돌담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이렇게 아주 각을 지어서 예쁘게 쌓여져 있거든요. 요래 되면은 거의 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자로 지은 또 집도 한 채 있고, 저도 옛날 집인데, 저기도 옛날 집이거든요. 지금 뭐 들어가지는 못할 만큼 대문을 잠가놨기 때문에 들어가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어떻게 잘들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밀양의 3대 오지 중에 하나인 이곳 저 백마산 자락 아래 바들이 마을 돌아봤습니다. 하늘의 첫 동네라 그런지 역시 오는 도중에 산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바람도 그 아마라도 고지가 높다 보니까 바람도 또 일반 우리 저 도심의 바람하고는 역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원하고 그냥 공기 굉장히 맑고 달달하네요. 이런 달달한 공기 마시는 분들은 아마도 건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살아보고 싶은 이런 그 바들이 마을, 밀양 하늘 아래 첫 동네 바들이 마을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가을에 한번 또 와도 가을 단풍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모두들 건강 다들 잘 지키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